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차장 검사가 사표를 냈는데 말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성남 FC 의혹, 이재명 후보 성남 FC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수원지검 차장 검사, 성남지청 차장 검사가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6개 기업으로부터 FC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데, 자, 오늘 조선일보는 이 사표와 관련해서 혹시 수사 외압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있는 보도하고도 있는 상황이지만 뭐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